저희 집에서는 고수를 잘 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듬뿍 넣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고수에는 영양가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눈 밑이 막 떨릴 때가 있는데 그게 뭐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다, 뭐가 그렇다, 막 이런 썰 그게 많잖아요. 네, 최근에는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고수 덕인가? 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고수의 영양 성분이 엄청 많아요. 제가 먹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더행입니다. 오늘은 쌀국수, 베트남 쌀국수 이렇게 뿌리 있는 거, 네, 보셨나요? 고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먹을 만큼 제가 이제 세척을 하려고 합니다. 뿌리. 깨끗이 세척합니다. 이 청정원에서 나는 베트남 쌀국수. 네, 이것을 소스로 해주겠습니다. 그냥 부어주면 됩니다. 물에 건져줄게요. 그리고 국물. 국물도 완성. 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고기 넣으셔도 좋습니다. 저는